줄 거예요. 아니요. 겁나 맛있어. 맛있어. 아유, 맛있어. 먹어봐도 되죠? 네. 맛있다. 소스도 맛있고 사서 먹는 맛이네요.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요? 아이, 가르쳐 줘라. 그게 사온 거라서요. 이 옷 진짜 예쁘다. 이런 원피스는 어디서 사요? 아, 백화점에서 샀어요. 백화점이요? 진짜 예쁘다. 얼마예요? 55만 원이요. 서울 사는 아가씨들은 다 그런다냐? 어떻게 그딴 천 쪼가리를 55만 원씩이나 주고 사야? 아이고, 간도 크다 참말로. 다 같으면 심장 떨려서 사유를 해도 못 사입겠다. 그만하세요. 지금 산 것도 아니고 예전에 산 거잖아요.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. 저렇게 예뻐서 살림을 어쩌고 하겠냐?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잉? 딱 본 게 너가 엄마 타겨서 그 피가 튕겨.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몰라서 묻냐 시방? 안 싸돈 저거 윗마을에 살았었잖여. 내 말이 거짓말이여? 아, 꿀 먹었냐? 끝거정 아니라고 우기더만 더 여봐. 제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어요. 말씀드리면 괜히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. 요즘은 재혼 흉도 아니고 뭐 잘못도 아니에요. 왜 흉이 아니여? 에? 서방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팔자 고쳤어. 야반도주 하다시피 하면서 도망가셨는데 왜 흉이 아니여? 서울 도배기? 아이고, 낯짝도 두껍다. 어머니. 결혼만 안 했어도 당장 물리는 건데 어쩌겠어. 이혼시킬 수도 없고. 여기 사람들 촌수로 따지면 다 친척벌이요. 입방아 오르내리지 않게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. 네,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해요. 장독대 깨놓고 죄송하다면 그것이 원상복구 된다더냐? 옷도 호철이 처처럼 좀 조신하게 입고. 네.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? 회사도 그렇고 껄쩍지근하지 않아? 꽃배 맞네. 농사 끝나면 한몫 챙기려고 왔나 보네. 게다가 성립내가 알부자잖아. 풍하고 논에다 선산도 있잖여. 뭐가? 어머니, 옛날 폰이라 그래. 미안한데 이해 좀 해줘. 내가 잘못했는데 당연한 거지. 내가 어머니였음 그렇게 절대 안 끝났을 거야. 나 어머니한테 잘할 거야. 고부 갈등으로 당신 힘들게 안 해. 아, 아파? 어, 후유증이야. 가끔 그래. 아, 아니야. 힘들어. 내가 할게. 아, 잠깐만. 어때? 응? 어, 한결 나. 좋다. 네? 그게 무슨... 귓구멍에 말뚝 박았냐? 방금 한 약을 어째 못 알아들어? 대학 나온 거 맞냐고? 네. 스카이대도 맞고? 네. 거짓말하면 못 쓴다잉? 진짜예요. 졸업증명서 보여드려요? 가짠지 어떻게 알아? 아, 나라고 뉴스 안 보고 사는 중 아냐?
가짜 대학 졸업장이 판친다고